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앞으로 이 토마토 영상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코너를 갔다 왔더니 목이 많이 생겼네요. 제 채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17분의 구독자분들 언제나 감사합니다.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항상 이 토마토에 물을 직접 주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혹시나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토마토를 조금 자동으로 길러주는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좀 식물이 자라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전구로 바꿔볼 거고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펌프를 설치해가지고 물이 자동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? 습도를 측정해서 습도가 85%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습도 센서와 물 펌프를 달아가지고 계속해서 흙이 축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. 구연은 아두이노로 간단하게 구현을 시키고 여기 있는 요 전원에다가 항상 연결을 아답터를 이용해서 시켜놓고 마음 걱정 없이 토마토를 길러볼 예정입니다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